하휴. 자, 오늘은 직접 스피디 토일렛 유닛들을 즐겨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게리모드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스피디 토일렛 캐릭터들이 잔뜩 담겨있는 그 모드를 찾았습니다. 예, 먼저 가볍게 스피디 토일렛 한번 소환해볼까? 뭐야 얘 저리가 임마. 어디까지 쫓아와 이 녀석 이거. 와, 음성의 변기 한번 소환해봤는데 얘 진짜 겁나 빠르네. 눈속에 날뛰는 소리가 난 들리는디. 아야 와, 얘 음성의 변기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어? 엄청난데요? 대머리 죽어라. 아, 얘는 그 일반 공격이 통하지가 않나봐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죠. 자, 스키비디 그냥 기본 토일렛이랑 기본 카메라맨들이랑 한번 맞짱 떠보자고요. 야, 이거 원작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좀 구현된 모드인데요. 3, 2, 1, 파이! 어, 그래, 공격력은 꽤나 비슷한 게 아니라 이거 털리나? 야, 니들 뭐해? 니 동료 버려? 에휴, 쓸모없는 녀석. 사라져! 와, 이거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어, 이거 케르베로스 변기도 있었어? 와, 이것도 엄청 크네. 얘가 거의 대형급 변기 아니었나요? 거기에다가 복면 변기도 있네. 어, 얘는 좀 쬐끄맣고. 거기에 기생충 변기 잡아먹어 죽겠어. 와, 노래랑 이런 것까지 싹 다 구현이 돼 있네. 이거 완전 핵폭발 모드인데. 와, 복면 변기! 야, 이건 딱 봐도 겁나 쎄 보인다. 그렇다면 대장급 애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야? 빠밤. 아, 지금은 감염되어가지고 대장 스피커맨을 여기서 멀쩡한 상태로 볼 수가 있네요. 잠깐만, 이 상태로 한번 맞짱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 대장 스피커맨, 우리 팀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싹 다 잡을 수 있는 거지? 대장급과 한번 배틀 한번 떠봅시다. 근데 이거 파이! 와, 초기병에 두 방 맞고 뚜이. 역시 대장급! 안 밀려! 이런 애들은 뭐 어림도 없지. 잠깐만. 아, 꿀타버렸죠. 대장급 바구라는 장사가 없네요. 아, 너무 많긴 했어, 유닛이 솔직히. 아, 그리고 또 드디어 나옵니다. 스피커와 카메라 진영에 새롭게 합류한 최강 진영 TV맨. 야, 이거 내가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니. 저번에 영상으로만 보고 이거 쓸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보면은 중형급 있는데? 오, 멋있는 거 보소. 이거는 내가 유닛을 직접 조종을 해볼 수는 없나? 나도 빔 한번 삐 하면서 그 파장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져 끼고 싶은데. 아, 한번 TV맨들하고 그 영화 속 장면 원작 감성 한번 구현해 봅시다. TV맨 vs 나 경찰 삐뽀. 음속의 변기도 조금 깔아주고요. 이거 얘네들 진짜 너무 세가지고 얘네들은 좀 적당히 넣을게요. 본인들도 대기해주고. 아, 얘는 정장 변기. 중형급 카메라맨이랑 뭔가 합쳐진 느낌이라 좀 상당히 기괴했거든요, 얘도. 자, 세기의 대결 중 하나입니다. 요거, 몰라요. 자, 준비하시고, 3, 2, 1, 파이트! 컴퓨터 터져요! 왜 이래! 깜짝할 사이에 썰려버렸는데요.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메라맨 친구들도 못 본 친구들이 좀 있을 테니까 하나씩 한번 다 소환을 해봅시다. 자, 왼쪽부터 일반 카메라맨, 그리고 이거 감염된 애들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염충 제거기 카트라이더 카메라맨. 오, 얘는 조금 상당히 쎄 보인다. 중형급. 오, 중형급 둘이. 이거 거기에, 아, 나왔다. 3대 당 중 하나. 저번에 한번 털리고 나가지고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하고 그냥 어디 짱 박혀있는 대장 카메라맨.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한번 맞짱 한번 떠봐야지. 또 너도 대장급 하나 소환했으니까 변기 쪽도 대장급 하나 소환을 해주자. 근영님 변기 드디어 나온다. 우와. 오케이. 자, 큰형님이랑 케르베로스까지 합쳐있어가지고 대형급이 둘이나 있어요. 음속의 변기 하나, 음속의 변기랑. 아, 이게 근데 폭격변기 하나면 다 처리될 것 같긴 한가지고 폭격변기는 좀 뺄게요. 얘 너무 벨붕이야. 이건 뭐야, 마법사? 마법사 변기도 있네. 자, 그럼 세기의 대결 한번 진행해봅시다. 카메라 진영, 스피커 진영. 원래 TV번이 합류하기 전에 원조 집단이죠. VS
완전체는 아니지만 앵간한 병기들 싹 다 모았기 때문에 이거 싸움이 되겠어요. 센 애가 이거 카메라맨, 대장 카메라맨 하나라 감당 가능하려나? 파이트! 좋아 대장 카메라맨. 뭐야 경직됐어. 패버려 싹. 와, 큰형님 병기 이거 레이저도 방금 쏜 것 같은데요? 스키비디가 다른 카메라맨 다 잡았어. 그리고 군인 병기. 오, 노! 대장 카메라맨 혼자 남아가지고 불투하는데? 오! 너 이 자식! 너 왜 이렇게 쎄? 힘순진이었어? 힘을 잔뜩 숨긴 대장 카메라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려고 이거 얘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뭐 할 필요도 없지 그냥 알아서 다 잡아버렸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2대장을 넘어서 3대장이 완성된 거 아시죠? 먼저 첫 번째 대장 카메라맨, 그리고 대장 TV맨, 그리고 감염에서 풀려가지고 우리 품으로 돌아온 대장 스피커맨까지. 와, 3대장 너무 멋있어. 이 구도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야, 진짜 묵직 든든 그 자체 아닌가요? 3대장들 준비됐나? 우리 한번 싹 쓸어보자고. 오케이, 강화된 큰형님 병기 거기에다가 묵직한 녀석들로 한번 맞짱 떠보자. 게로베로스 곱게 후연기, 일반 큰형님 병기랑 히드라 병기. 와, 오! 3대장 어휴, 잠깐만, 진짜 완전 3대장 그 자체 아니냐 이거? 그래도 큰형님 강화된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만한 싸움이도 될 수도 있어요. 드디어 그들이 뭉쳤다. 3대장 vs 변기 파이트! 뚝! 와, 역시 대장 TV맨 큰 거 한 방 날려줬거든요? 강화된 큰형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이것이 3대장이다. 큰형님 병기 강화된 걸로도 택도 없어. 안되겠다, 이건 대규모 배틀 한번 떠봐야겠어요. 우리 3대장들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강화된 큰형님 병기들 싹 다 그 양산에 성공했거든요. 뒤에 폭격기 병기까지 있고. 이거는 아무리 3대장이라도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이, 3대장들 준비됐나? 긴장된 순간 일단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막힌 때문에 꽤나 힌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파이트! 뭐야? 야, 왜 지들끼리 싸우냐? 뭐, 그 마법사 병기. 야마! 니들 뭐해? 아, 너무 멀리 있어서 안 싸우나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알아서 싸우지 않을까? 싸워라! 나 이거는 완전 벨붕인가 보다. 3대장들 그냥 바로 통구이 돼버렸는데, 쇼? 자, 아저씨! 여기서 막 하늘에서 주무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좀 아쉬운데?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자, 이번에는 밸런스 좀 맞춰가지고, 3대장이니까, 큰형님 병기 마크2, 요걸로 한 4마리 정도? 이런 밸런스 맞지 않을까? 아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레이저 바로 지지더라고. 3대장, 준비됐지? 이번엔 제대로 싸워야 된다잉? 파이트! 이렇게 날아서 뚝뚝뚝 마구 날려주. 뭐지? 와, G맨 왜 이렇게 세? 와, 그냥 TV맨 해줘! 우이, 화장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 실제 3대장들이 합치면 이렇지는 않을 거야.